아니 이게 누구야? 너 헨리혜성 아니니? 잘 있었어 목사? 정말 오랜만. 76년 만이지.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지금쯤 지구인들이 널 보려고 기다리고 있겠구나. 사실 나도 완전 기대하고 있어. 그런데 태양 가까이에는 가면 안 된다. 잘못하다간 녹아버릴 수 있으니까 말이야. 응,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럼 난 이제 지구로 가볼게. 76년 후에 또 보자. 그래, 알았어. 잘 가. 저기 루나, 지금 다들 여기서 뭐하고 있어? 오늘 헨리혜성이 지나가는 날이라 기다리고 있어. 우와, 그럼 말로만 듣던 헨리혜성을 볼 수 있는 거야? 신이야, 기대되지. 오늘을 놓치면 76년 후에나 볼 수 있으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봐라. 내가 지나가면 지구인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기대된다. 저 녀석을 쫓아가. 안녕 헨리. 우와, 지구잖아. 뭐지? 아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혹시 내 머리 위에 누구 있어? 내가 조종하고 있지롱. 뭐야? 니들 거기서 뭐해? 너희들 대체 누구야? 아, 궁금해? 내가 누군지? 누구니? 우주 최고의 악당! 누구예요? 스페이스 몽키님이시다! 알았으니까 제발 그만 웃고 어서 방향을 바꿔놓으라고! 나는 오늘 꼭 지구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시끄러워! 넌 이제부터 내 전용 자동차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어? 자, 그럼 드라이브 좀 해보실까나? 이상하다. 왜 헨리혜성이 나타나지 않지?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게. 혹시 오늘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헨리혜성은 정확히 76년마다 나타난다. 근데 나타나진 않잖아.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혹시 다른 운석이랑 부딪힌 건가? 에이 설마. 누가 일부러 방향을 바꿨으면 또 몰라. 이상, 이상. 몽키 일당이 헨리혜성을 납치했다. 갤럭시 키즈, 지금 당장 출동하라. 말도 안 돼. 스페이스 몽키? 어쩐지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 다들 뭐해? 빨리 출동 준비해야지. 갤럭시 키즈 출동! 만든 판나나 아이스크림입니다, 대장님. 아, 줘봐봐. 여기
역시 아이스크림은 바나나 아이스크림이 최고라니까. 부탁이야. 방향을 돌려줘. 지구인들이 날 보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아우 그러세요? 그럼 어쩐다. 아 어쩌긴, 더 멀리 보내야지. 그만둬 스페이스 몽키. 또 너이냐 갤럭시 키즈? 안녕 갤럭시 키즈, 반가워. 이 멍청아, 또 그러면 가만 안 둔다. 야 스페이스 몽키, 어서 헨리를 풀어주지. 누구 맘대로. 얘들아 갤럭시 키즈 녀석들한테도 아이스크림 맛 좀 보여줘라. 눈대포가 준비되었습니다 대장님. 좋아 빨리 쏴. 기라. 토닉. 어서 헨리 혜성을 놔줘 당장. 지금 농담 아니야. 얘들아 쏴. 터져. 쓸모없는 것들. 와 이제 내 차례다. 얘들아 미안해. 몽키 이 녀석, 더는 안 봐줄까? 어, 나도 더는 안 봐준다. 각오해. 안녕 헨리. 너무 가까이 오는 거 아니야? 잘못하다간 녹아버리겠어. 나도 알아. 근데 지금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 거기서 헨리. 이봐 동키, 아니 몽키인가. 어쨌든 너 나한테 혼 좀 놔야겠다. 야오와. 이럴 줄은 몰랐지. 이대로 가다가는 헨리가 태양에 녹아버린다. 우리도 위험하다. 뜨거워. 어떡해, 나 곧 녹아버릴 거야. 그만 포기하지. 장난해, 그렇게는 절대 못해. 이제 헨리 혜성은 영원히 사라질 거다. 스페이스 몽키, 네 맘대로 안 될걸? 뭐야 뭐지? 토닉, 뭐해? 어서 운전대를 꽂아. 알았어. 자. 살았다. 드디어 원래 그대로 돌아왔어. 정말 아슬아슬했네. 다행이다. 고마워 갤럭시 퀴즈. 갤럭시 퀴즈가 성공했을까? 우와 헨리 혜성이다. 저거 봐 신이야, 갤럭시 퀴즈가 해냈나 봐.
잘 가라. 이제 76년 후에나 보겠네. 또 보자, 헬리에서! 오늘도 역시 실패입니다, 대장님. 근데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닙니다. 얼음과자는 엄청 맛있었으니까요. 멍청이들! 지금 크게 중요하냐? 갤럭시 퀴즈 녀석들, 또 내 계획을 방해하다니! 못 보자!